잠깐 촬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자, 여기. 자, 머리를 이렇게 터치를 하면서 생각을 열자. 생각을 열자. 입을 열자. 입을 열자. 마음을 열자. 마음을 열자. 온몸을 열자. 네, 이렇게 마음을 다 열어서 입도 같이 열어서 같이 따라서 하시면 엔도르핀이 팡팡 나옵니다. 그리고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세로토닌 호르몬도 나오고 내 몸이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함께 웃음 운동 하겠습니다. 그런데 손가락을 움직여주면 머리가 똑똑해져요. 많이 손가락 운동을 많이 하라 그러죠? 치매 예방도 되고 머리가 너무너무 예쁜 데로 바뀐대요. 박수 한번 막 치면서 우는 거예요. 자, 다 같이 마음을 열고 온몸으로 박수 한번 쳐 시작. 시작해도 진짜 웃음이 막 나와요. 그래서 효과가 나 혼자 할 때는 90% 효과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이랑 같이 할 때는 33배의 효과를 얻는데요. 그래서 박장대소 웃음 운동을 하루에 3번 이상 꼭 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자, 된다 박수 한번 해볼게요. 앞으로 그렇게 하면서 살게 된다 라는 뜻으로 어떻게 하느냐.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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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잘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탁! 어깨를, 가슴을 펴고, 어깨를 항상 펴고서, 펴고 이렇게 사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자, 된다 박수, 시작!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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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잘 된다! 앞으로, 매일 박장대소 웃음 운동을 하고 살게 됩니다. 한번 더. 자, 다시 시작!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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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된다! 네. 그렇게 살면 앞으로 건강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렇게 다 잘 하고 살게 됐다! 됐다로. 자, 시작! 잘 된다! 자기 이름을 대고 하면 좋은데, 요거는 다음에 하고요. 자, 장민의 아리랑 체조 운동을, 기본 체조 운동을 제가 한번 이제 가르쳐 줄게요. 그거 배워가지고, 시어머니 있는 데서 같이 하면서 해주면 우리 며느리 체조라고 합니다. 아셨죠? 네. 네. 자, 무릎 두 번, 아니, 세 번, 세 번, 한 다음에 바로 이렇게 따라주세요. 아, 그래도 난 좋다.
미쳐서 흘러 흘러 안 녹아
같이 고로고 시지 하지 하늘 첫 땅이 A B C D 원 투 쓰리 포 천세 잭 잭 제비 야 제비가 어떻게 찍찍 제비 시지배배지 어 시지배배 제비 시지배배 제비 시지배배 참새 째째 까치 까까 어우 너무 잘했어요. 네네네네네 참 잘했어요. 이렇게 하면 이 기억력을 있잖아요. 아니 이렇게 이제 좋게 해주고 내 청소해 주는 거예요. 내 청소 그 소리를 내가 부족 생각해서 내가 해야 되니까 그렇게 어르신들한테 굉장히 좋고 젊은 사람들도 굉장히 좋은 운동이에요. 레크레이션 중에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할머니한테 거기 요양원에 이제 방에 몇 분 계시잖아. 해주면 아이고 며느리가 우리 며느리가 어머 어머 할머니 며느리 진짜 잘 뒀네. 할머니 할머니 복도 많다. 며느리가 저렇게 재밌게 와서 해준다고 너무너무 좋아할 거야. 그래서 요거를 보면서 배워가지고 한 번 배워가 안 되지 몇 번 배워야 가서 할 수가 있어요. 자기 운동도 되고 좋잖아요. 자 웃음 운동도 그래갖고 가르쳐줘. 가서 배워서 이렇게 니들 하면 돼. 배에다 힘주고 입을 크게 가능하면 길게 한다. 할머니들은 길게 못해. 잠깐씩이라도 해도 되는데 가능하면 말을 해주면 좋지. 입을 크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해주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자 배에다 힘주고 관략근도 조였다 풀었다 하면서 다리도 움직이면서 몸도 움직이면서 도리도리 또 하면서 자 웃음 시작. 축복합니다. 안녕. 안녕. 바이바이.